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말씀의 종으로 세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 자, 자유와 방임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자유라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자, 몸에 이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면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마이크 상태가 좀 문제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지.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누군가가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 우리는 자유를 찾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 자유는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어떤 한 분이 자기 와이프와 자기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할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공항까지 가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탁 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예요. 이제 완전히 너무 편한 거야.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지.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좀 졸리더래요. 그래서 졸려서 좀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더래요. 근데 평소 때는 와이프가 이게 음식을 해두는데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삶아 먹었대요. 그 이제 라면을 먹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이제 애들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하나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아니 내가 지금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기껏 한다는 게 보니까 기껏 라면이나 삶아먹고 게임을 하는 정도. 그래서 하루 뜰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 이게 그게 자유가 아니구나. 그래서 와이프와 가족들이 있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그 운전자가 그 직업상 과속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좀 빨리 가야 되면 이 경찰이 곳곳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경찰만 있으면 그냥 순수하게 경찰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찰을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교통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팔도 못 서게 되고 다리도 못 서게 되었어요. 완전히 불구자가 돼가지고 이제 교통방송에 이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운전하면서 이 경찰이 나를 살피고 지키고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싫고 싫었는데 내가 사고가 나서 불구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경찰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운행할 수 있게 해주게끔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불구자가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자유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눌까 하는데요. 자, 1995년 6월 29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5층 건물짜리가 그냥 폭삭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501명이 죽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최대의 참사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삼풍백화점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사건이 6월 달에 무너졌는데 4월 달에 전문가가 이 벽에 균열이 간 걸 발견을 하고 위에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백화점을 폐쇄시키고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에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의견을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달 5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 달에 보니까 그 균열이 더 커졌어요. 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백화점을 폐쇄시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안 듣더니만은 한 달 뒤에 백화점이 폭삭 지금 유튜브에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건물에 그냥 금이 쫙 가득만 그냥 폭삭 내려앉는 장면이 그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데 자 이게 무엇입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시각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던 겁니다. 자, 이 성경에는 우리한테 복음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봉독한 이 로마서 자, 당시에 이 로마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 본문을 로마 사람입니다. 자, 이 로마는 당시에 전 세계적인 패권국이었고 어느 누구도 로마 제국을 대항할 제국이 없었고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파워를 갖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죠. 자, 그런데 그가 파워 있고 힘 있고 잘 사는 만큼 얼마나 그 사회가 타락하고 그 사회가 잘못되어 갔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었고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오늘 잠시 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 시대하고 같은 시대 황제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봐보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다라는 말을 쓰죠. 자, 그 디베라 바다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호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벤테 성욕자였어요. 이때부터 왕이 동성연애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칼리굴라라는 왕이 37년에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은 3명의 자기 누이를 자기 안으로 취해요. 3명의 자기 누이를 자기 안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누이가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그 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산채로 그 사람의 배를 갈라서 이 아이는 신의 아들이다. 이미 황제들은 내가 가신 I am 가 내가 가시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산채로 자기 아내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였고 이 황제는 어떤 존재냐 파티를 시작하면 고 신하들의 그 부인들을 고관 대작 부인들을 다 불러요. 한 명씩 자기 앞에 지나가게 만듭니다. 너 오늘 나한테 세종들어. 자,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라우디스라는 이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와이프 이 메살리나 이 황후가 이거 말도 못하는 또 변태 성욕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보다 35살이나 차이가 나는 그 남편하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창녀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창녀 중에 최고 고참 창녀하고 둘이 내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밤에 누가 손님을 더 많이 받는지 내기를 하자. 자,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까지 25명의 손님을 받고 그 창녀촌의 그 대부분은 두 손 두 발 다 되는데 이 메셀리네는 황후는 손님 더 없어? 나 아직 괜찮은데? 자, 이 정도로 타락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자, 그 다음에 등극하는 황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예요.
자, 이 네로 황제의 악덕은 뭐 저가 제가 누누이 말을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결국은 그 화재를 일부러 일으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덧붙이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원행 경기장. 응? 거기서 크리스찬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심지어 그 원행 경기장에 밤에 되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을 뭘로 바뀐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따다가 보자기를 씌우고 그따다가 기름을 덮어서 산채로 그따다 불을 질려서 예수 믿는 사람을 횃불로 사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악독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를 세우셔서 사도 바울은 존재는 일단은 내 동족부터 먼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동족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는 음성을 듣고 바울은 로마로 향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봐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그렇게 타락했고 그렇게 힘있다고 잘나갔던 이 로마 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에 극한 타락을 그렸던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해서 얼마만큼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상대가 로마라 할지라도 상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로마라 할지라도 너희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돼. 너희들부터 먼저 구원함을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이 복음에 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타락됐고 그렇게 잘나갔던 로마가 복음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사역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다. 모든 이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이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놨고 모든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몰라서 구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눈이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을 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다 핑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국에 있는 한 청년이 거대한 대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의 대포를 쏘고 있는데 로마 입장이 볼 때는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종교를 전하려면 조금 이렇게 상대가 되고 좀 비교가 될 만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통치하고 있는 그 피지배국 나라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조그마한 종교인 하나가 로마를 상대로 복음의 대표를 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의 확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서서히 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던 본디오 빌라도 애가 자기가 통치 시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돼가지고 당시 황제한테 편지를 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보이는데 국민들은 사형시키라, 화형시키라, 십자가에 박아라, 못 박아라 이러는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가 직접 자기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면에 가서 설교 들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장차 이 진리가, 저 친구가 전하는 이 진리가 로마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적어도 300년이 흐르는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져요. 로마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주 계란으로 파헤치는 심정으로 던짓된 그 복음 열매에서 이젠 로마 전체를 먹게 되는, 복음으로 먹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보면 이 24절, 26절, 28절에 봐보면 이 한마디가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어떤 말이 반복이 되냐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래서 애집 사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자, 다시 말해서 끝내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은, 끝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답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뭐 우리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설득하고 하다가 끝내 안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 내버려 둔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 원리가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권세 아래로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권세 아래로 합법적으로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끝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자꾸 피우려고 한다. 근데 설득해도 안 되고 위로해도 안 되고 끝내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정겹게 내가 싫고 내 말을 듣고 싶다면 합법적으로 너를 풀어줄 테니까,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를 넘겨줄 테니까 합법적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살든지 그렇게 마음대로 해. 자, 내가 한 자식을 입양을 했는데 그 자식이 끝내 아비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끝내 자기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정그렇게 내 자식 되기를 싫어한다면 내 호적에서 파양시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합법적으로 네 뜻대로 살아. 자, 여기서 넘겨준다는 말이 이 영어 성경에는 give over to라는 그 영어 수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give over to라는 이 수거가 바로 이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너를 완전히 넘겨줄게. 자, 넘겨주는데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정욕되고 더럽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정욕되고 더럽게 살아.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뭔가 하면은 곧 저희 여인들도 솔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솔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바로 이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든지 동성연애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정 그렇게 어? 순리대로 하길 거부한다면 그래 영리대로 써. 오케이 그렇게 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거, 그것이 이 본문에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 미국의 우리 오바마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죠? 이제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동성연애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이 되어졌어요. 자, 요게 누가 한 일 같아요? 지금 이 일이 누가 한 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에게? 끝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에, 그 더러운 욕심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법까지 정해줄게, 그래 법까지 합법적으로 정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법까지 합법적이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 잘못했다가는 잡혀가요. 이 방송이 세계적으로 나갈 텐데 저는 잡혀가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주 영광스럽게 저는 감옥 갈 거예요. 저는 전혀 그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권세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벌써 이 미국의 하나님의 징조는, 그렇게 악을 따르고 그렇게 좋지 못한 길을 간다면 그래 법으로까지 내가 정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마음대로 해봐, 나중에 어떻게 됐건지 한번 두고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자,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32절.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동성연애 그거 응? 자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거 괜찮아. 어? 그런데 내심에는 그렇게 하면 사형인 줄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동성연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 보면 자기들 다 안돼요. 다 그것이 옳지 못하는 것도 알고,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육신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대요. 이게 본인들이 알면서 자기도 옳고 그를 행하는 사람도 옳다 인정하면서 이제 법적으로까지 합법적으로 되었으니까. 자, 그렇게 되어가는 상황이 오늘날 미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봐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거짓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는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저희에게 유혹을 역사하사,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을 역사하사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마지막 때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 왜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고요? 바로 이 땅에 악한 것들은 확실하게 악한 데 넘겨주기 위해서 그 악한 존재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블랙홀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가 거짓 기사와 거짓 표적과 거짓 예수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블랙홀에 대해 싹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때 말씀으로나 영으로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적수다가 당기는 흡입력에 너나 할것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을 일부러 하나님이 역사해 주사 그들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로마 그렇게 타락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이것은 비단 로마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전 세계의 패권의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고 이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같이 하는데 그것을 끝내 거부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엄청난 일이 나중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소리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할 때가 좋은 거지 잔소리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는 그는 포기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굳건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아직도 믿음에 관해서 뭔가 확신이 부족하거나 뭔가 아직도 진리의 굳건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 빨리 주님 품으로 오십시오. 머지않아서 놀라운 협착력을 가진 이 블랙홀이 이 세상에 등장할 거예요.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정말로 내버려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제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그렇고 벌써 전 세계 20개국이 이미 동성애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수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